안녕하세요. 홍상비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 홍상준입니다. 오늘은 바나나를 가지고 바나나랑 초코우유랑 섞어가지고 바나나 초코우유 아이스크림을 만들 건데요. 우선은 무슨 재료가 있는지 소개해 줄게요. 자, 우선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 다음에 초코우유. 우리 생각엔요 바나나 두 개 필요할 거. 다른 사람들은요 두 개 안 드셔도 되어요. 한 개씩. 자, 아니야 세 개. 초코우유. 아니야 백 개. 초코우유. 그리고 칼 두 개. 이건 한 개씩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은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꽂은 다음에 냉동실에다가 맡긴 다음에 약간 이렇게 녹여준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바나나를 넣어봐요. 그리고 칼 두 개를 자 칼을 연결하는 여기 이렇게 접시 없이 하고 싶으면요 한 군데 그리고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바나나를 준비됐어요. 자 여기 뒤에는 아직 껍질이 남아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벗겨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보자요. 이거 다음에요. 초코우유가 들어가야죠. 있잖아요. 바나나를 먼저 넣은 다음에 초코우유를 넣는 건데요. 근데 바나나를 그냥 조금만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충분히 끝까지 넣어야죠. 그래야지 바나나가 만약에 조금만 넣으면요 바나나가 여기 밑에 반만 있어서 여기 위에 먹을 땐 약간 맛이 없어요. 초코만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은 전요 파란색 해볼게요. 우리 초코우유 만드는 거 초코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나나 초코우유 초코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바나나를 충분히 한번 넣어볼게요. 충분히 넣어줘요. 맞아요. 충분히 넣어줘요. 제가요. 얘도 채우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저도 이제 다른 거 거로 이제 됐고요. 아싸 이런 거 하기 전에는요 꼭 손 씻어야 돼요. 이거 다 하거든요. 손 씻어야 돼요. 저는 손 씻었어요. 저도요. 그냥 바나나 먼저 샀어. 이거 봐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초코우유까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 먹나요? 먹어요. 그래서 이제 초코우유를 가져가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따라줄게요. 이거 먼저 해볼까요? 네, 저도 해볼까요? 이거는 흘리기가 약간 쉬운 거여서 어른들이랑 같이 해야지 네,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돌려주고 우유를 좀 됐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바나나가요? 약간 그렇게 꼽아 이렇게 꾹 눌러주면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약 그런 거는 약간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넘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얘는 약간 넘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꼽아주고요. 제가 냉동실에 올려놓을게요. 뿅! 우리 있잖아요. 이 아이스크림 있죠? 이 아이스크림이 다 얼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봐봐요. 여기 바나나가요. 이렇게 코코아 속에 들어 그 초코 우유랑 만든 거여서 약간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바나나요 먹으면요 약간 부드러워요. 그래서 맛있어요. 이걸 씹으려고 하면요 제 이빨이 얼을 것 같아요. 그 초코우유 맛이 많이 안 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스크림 틀을 가지만 아이스크림을 안 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